정수리도 심하신데? 뒤쪽을 더 많이 혹시 뭐 긁거나 하셨나요? 이 앞에 여기 딱 정수리보다 약간 정수리보다 좀 뒤쪽, 네, 뒤통수 쪽.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탈모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그럴 때 하는 검사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 주홍진이에요. 오늘은 빨대 하나로 여성형 탈모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르마가 좀 넓어진 것 같다. 그럴 경우 여성형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굵은 빨대를 하나 준비하시고 가르마 부위를 이렇게 가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충분히 가려지면 아직은 이제 탈모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형 탈모의 특징이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마가 크리스마스처럼 넓어진 경우는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가르마는 넓어지지 않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베개 머리맡에 너무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샤워하고 나면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이럴 때 탈모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그럴 때 하는 검사도 말씀드릴게요. 헤어풀 테스트, 머리카락 당김 검사인데요. 먼저 세 손가락이면 됩니다. 이 세 손가락으로 정수리와 뒷머리 그리고 양옆을 지그시 당겨보세요. 그럴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3개 이상 나오면 현재 탈모가 활동성 진행하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형 탈모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20, 30대 여성분들도 탈모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러면 지금 여성형 탈모가 걱정되시는 20대 여성분들을 모시고 한번 탈모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같이 유리처럼 민감한 피부를 위해 글래시 피부과 의원을 청담동에 오픈했습니다. 현재 가오픈 이벤트를 글래시 피부과 의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진행 중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링크 클릭하셔서 가오픈 이벤트 문의해 주시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 당김 검사 했을 때는 요 세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면 되세요. 팍 잡아 빼면 머리카락이 끊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먼저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진짜 기시네요. 괜찮으신데요? 막 아프게 당기는 것 같진 않으시죠? 네, 괜찮으신데요? 님은 두 개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막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도 아직 탈모인 상태는 아닐 순 있거든요. 이제 가르마 부위가 탈모가 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딱 가려지는데 약간 요 뒤쪽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대보시고 넓어진지 사진을 찍어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오실까요? 네, 이제 두 번째 PD님 모셨습니다. 아침에 혹시 머리 감고 오셨나요? 네, 감고 왔어요. 네, 사실 이 헤어풀 테스트 머리 당김 검사는 아침에는 머리를 안 감고 오셔야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와요. 왜냐면 아침에 빠질 머리들이 다 빠져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지신다. 네, 일단은 화나셔서 지금 뭐 활동성 탈모는 아니지만 사실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머리 안 감고 오실 때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수리 가르마 탈모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빨대로 한번 볼게요. 가르마가 이제 아주 똑바른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 타고는 봤고요. 이제 아까 첫 번째 피디님보다 조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가운데 부위는 지금 가려지는데 양옆으로 좀 삐죽삐죽 이렇게 살색 빛이 더 보이죠. 그래서 여성형 탈모가 완전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피도 피부인데 두피가 자극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두피 피부에서 자라는 모낭세포도 안 좋아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 왼쪽이 훨씬 심하신데요, 붉은기가? 그리고 소위 말해 뾰루지 같은 것도 많이 나셨고 정수리도 심하신데? 뒤쪽을 더 많이 혹시 뭐 긁거나 하셨어요? 이 앞에 여기 딱 정수리보다 약간 정수리보다 좀 뒤쪽 뒤통수 네, 쪽.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붉은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깔려 있고 대부분 다 비슷하게 균일한 게 좋은데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혈관도 아예 늘어나 있고 붉었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얘네가 굵은 머리카락을 만들려다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뒤쪽이 오히려 굵은 것보다 가는 거가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 이런 흉터성 탈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뽑으시거나 그게 반복이 되면 머리카락이 안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좀 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형 탈모를 재는 스케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 잎사귀가 퍼지듯이 생긴 게 여성형 탈모의 특징이라서 이거를 가르마가 넓어진 정도를 제가 빨대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요즘 여성형 탈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뭐든지 빨리 치료하시는 게 치료 기간도 줄고 횟수도 줄니까 한 번쯤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셀프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